측량의 정의 및 분류부터 가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학습 방향이 있고요. 그 방향에 측량이라는 하고서 이제 정의를 썼고 동그라미 1, 2, 3 있습니다. 그게 본 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정의가 뭐냐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지 측량과 평면 측량의 분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 문제로 가장 스탠다드하게 만나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측량의 정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측량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해보면 어떤 상호간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위치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측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A점과 B점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A점의 좌표, 즉 X, Y, Z, 3차원 좌표하고 B점의 X, Y, Z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높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거리는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측량의 3요소라는 게 나오는데 3요소라고 하는 건 뭐겠어? 거리가 거리하고 각과 높이죠. 그러니까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향이라고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그래서 평면적인 위치 관계들을 일단 살펴보고 높이의 관계, 그 다음에 각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방향을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측량인데 그렇게 해서 상호 위치 관계, 그 위치가 지금 어느 얼만큼 이제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겁니다. 위치를 찾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측량의 정의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책에 보면 고전적 개념, 현대적 개념 그래서 고전적 개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고 현대적 개념에는 지구와 우주 공간 좀 너무 거창하게 나왔어. 지구하고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관측 대상물 지구하고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대상물이니까 이제 삼라만상을 다 두루두루 따지겠다라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나갔는데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보면 정량 정성적인 해석을 한다. 정량적인 해석도 하고 정성적인 해석도 하는 그런 관계를 측량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좀 알면 되겠고 오른쪽 학습 포인트에 보면 거리, 방향, 고저차 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X, Y, Z 3차원 위치관계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 관측을 얘기하게 되겠죠. 지금 현대 측량에서는 4차원 관측까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분류. 그래서 분류를 크게 아까 학습 목표에서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무슨 측량? 대지와 소지. 넓으냐, 좁으냐. 대지와 소지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측지학을 구분할 때 물리학적이냐, 기하학적이냐.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물리학적 측지학과 기하학적 측지학. 시험에서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소의 구분을 일단 살펴봐야 되겠고 뭐가 대지 측량이고 뭐가 소지 측량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5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이 나오죠. D분의 D-D는 12분의 1의 R제곱분의 D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측량책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나와 있는 그림 이 그림이 꼭 나와. 그래서 지구상에 지구상에 A점과 B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A점과 B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점 간의 실제 거리는 곡선을 따라 그린 곡면 거리가 실제 거리가 됩니다. AB의 곡면 거리가 이제 실 거리가 되겠고 이 실 거리를 우리는 대문자 D라고 표시를 했다. 그런데 이거를 평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평면상에서는 수평면상에서의 거리 같은 예?
이렇게 이제 직선 거리가 되는 거죠. AB의 거리를 이렇게 이제 그리면 이게 평면으로 봤을 때의 거리가 된다. 평면 거리를 스몰 d라고 하면 이 d와 d가 서로 안 같단 말이지. 눈으로 딱 봐도 안 같잖아. 예? 그때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걸 이제 수직 2등분 한다라고 하면 요 각은 2분의 d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돼? 반지름이 되겠죠. 지구의 반지름.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과 요 삼각형을 딱 돌려놓고 보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탄젠트 값과 탄젠트 2분의 세타와 요 길이와의 관계를 통해 이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 식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밀도라고 부르죠. 관측의 정밀도. 즉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정밀도는 뭐냐면 오차를 참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오차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은 그런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을 정밀도라 그래요. 그래서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뭐처럼 표시하냐면 무슨 뭐 축척처럼 표시한단 말이에요. n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축척인 것처럼 보이는데 축척은 아니야. 표기만 축척처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m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밀도는 높은 거야. 네? m을 100만이라고 하면 100만 분의 1 정밀도다 그러면 굉장히 정밀한 거지. 100분의 1이라는 정밀도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밀도에 비해서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정밀도는 몇 배 정확한 거예요? 만 배 정확한 거죠. 만 배나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지. 시계가 있어. 어?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뭐 완벽하게 정확한 시계는 없어 지구상에. 그래서 한 5일쯤 지나니까 1초가 틀려지더라. 뭐 그러면 5일마다 1초씩 바꿔주면 되지. 예? 이동시켜주면 돼. 근데 그만만 해도 아주 훌륭한 시계인데 한 5년에 한 1초 틀린다. 그럼 이제 대단히 정확한 시계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5일분의 1초, 5일에 대해서 1초가 틀리는 시계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초와 일이 단위가 같지가 않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이 5일보다는 5년이라고 하는 게 몇 배? 365배만큼 더 1년에 뭐야? 365일이니까 365배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 얘가 몇 분의 1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 수도 있지. 5일이면 몇 초야? 몇 초죠? 아니 계산해 보면 돼. 한 시간에 3600초. 한 시간에 3600초고 하루는 24. 24시간. 그게 5일이야. 그것분의 1이지 뭐. 응? 예.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거야 사실은. 응? 3600 곱하기 24 곱하기 5. 대충 요렇게 하면 120. 120 정도 되고 120에다가 3600 곱하면 30만이냐? 한 40만쯤 되나? 40만. 400만이냐? 40만이냐 400만이냐 40만 정도지. 네. 40만 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창문 열어도 돼요? 열어.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밀도라는 걸 표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거는 실제 거리가 참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D와 스몰 D와 라지 D 즉 평면거리와 실제거리와의 차이가 평면거리와 실제거리와의 차이가 곧 오차가 된다. 거리 오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D-D가 거리 오차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이 딱 보면 D가 커, 라지 D가 커, 스몰 D가 커. 라지 D. 그게 크지? 네. 그럼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네. 이게 더 큰데 큰 데서 작은 걸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이거처럼 써 있단 말이야. 내가 쓴 것처럼. 내가 쓴 게 정답인 것처럼 써 있어. 이것도 바꿔줘야 될 내용이야.
책들 중에. 뭐 나도 책을 쓰면은 뭐 오타가 많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갖고 그거를 베껴서 쓰다 보니까 오타에 오타가 계속 연속이 돼서 나중에는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뭐 짜잘한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뭐 문제 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어떤 개념이냐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좋겠어. 응? 그래서 거리 오차는 뭐야? 뭐와 뭐의 차이야? 실제 거리하고 평면상의 거리와의 차를 우리는 거리 오차라고 한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을 정밀도를 얼마로 보겠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차가 될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있는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대지 측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밀도에 대해서 오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오차를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대지 측량이 되는 거고 소지 측량은 오차를 무시하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소지 측량이 되는 거야. 오차가 분명히 있는데 얘를 무시하겠다는 거야. 없는 것처럼. 그게 소지 측량이야. 어디 안 있어요? 그게 5페이지에 있어. 자세한 얘기는 없지.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첫 줄에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는 측량. 그게 평면 측량이야. 그러니까 오차를 무시하겠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곡률을 고려하겠다. 분명히 곡률이 있는데 곡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평면으로 보겠다. 그게 평면 측량이고. 밑에 동그라미 2번. 곡률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거리 재면 틀린다는 걸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측량? 대지 측량. 그래서 대지 측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측지학적 측량이라고 부르고 소지 측량을 다른 말로 평면으로 간주해도 된다? 평면 측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요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불러? 거리 측량의 정밀도는 이게 왼쪽에 정밀도야. 정밀도는 뭐에 대한 함수야? 지구 반지름 안 변하죠? 두 점 간 거리가 얼마가 뭐냐 안 뭐냐의 관계다 이 말이야. 에? 얼마나 뭐냐. 그러니까 좁은 지역 지구상에서 우리 지금 한 100m 가까이 놓고 이게 지금 평면이냐 곡률을 갖고 있냐라고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단 말이야. 그렇게 따지기에는 너무 거리가 짧아. 네. 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런 것들을 정밀도 상에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때 D가 1로 2항이 돼봐요. 양변에 D를 곱해봐. 그럼 얘는 없어지겠지. 그럼 D는 여기 제곱이었는데 D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3제곱이 되겠죠. 요거는 12분의 1에 R제곱분의 D에 3제곱이 된다. 요걸 뭐라고 불러? 거리 오차라고 부른다. 거리 오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정밀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되는 거다 이 말. 네? 요거 식은 외워야 돼?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100만 분의 1의 정밀도로 관측을 했다. R을 6370km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D분의 D-D가 100만 분의 1이다 이 말이야. 네. R은 6370. D만 미지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식에서 D만 남겨놓고 이항을 해보면 뭐가 돼요? 100만 분의 1은 그대로 있고 R제곱이 이항이 돼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지? 12는요? 12도 이항이 돼서 올라가겠지. 예. 그렇지? 자 그러면 D는 루트를 씌워서 루트 12에다가 뭐야? 루트 안에 다 12분의 12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하자 다. 에? 100만 분의 12라고 해놓고 요건 루트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얼마? 22km가 나온다는 거. 그 숫자가 거기 써 있어. 어? 11인데요?
자, 이게 D가 20이라면, 그리고 또 지워버렸네. D가 20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2km라는 얘기야. 이게 D니까. 네? 그러면 얘를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 두 점을 기준으로 한 원이라고 한다면 원의 지름이 되겠지. 네. 두 점의 거리가. 반 지름은? 22km의 반이 되니까 요거는 11km가 된다. 그래서 그게 11km고 그때 면적은 400제곱킬로미터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반 지름이 11km인 원의 면적은 어떻게 돼? 원의 면적. 면적이요? 파이? 얼 제곱. 그래서 파이 곱하기 11의 제곱 해주면 대략 한 38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400이라 그런 거야. 네? 계산기로 눌러보면 대략 한 382인가 뭐 380인가 얼마가 나와.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두 점을 측량 대상 지역의 두 점을 기준으로 한 대상 지역 원으로 간주한다면, 근데 이게 원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라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2의 제곱이 되겠지. 삼각형이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래, 이렇게 그릴래, 어떻게 그리기도 곤란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한 원이다라고 본다는 거지. 두 점을 기준으로 한 원일 때 어떤 면적이 나오냐? 파이 r 제곱으로 구해서 380제곱킬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측량의 분류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야. 요 대지 측량이냐 소지 측량이냐. 대지 측량은 따로 무슨 말? 대지는 측지학적 측량이라고 부르고. 측지 그럼 뭐예요? 측지가 뭐라 그래서? 대지 측량이요. 측지가 대지 측량인데 지구를 관측한다는 거예요. 대상 지역이 지구야. 그러니까 지구를 우주에서 지구를 딱 보면 어떻게 보여? 동그래요. 도저히 평면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 응? 네. 평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 평면 측량은 좁은 지역일 경우는 그냥 오히려 공률을 고려하는 게 이상한 거야. 네. 좁은 지역인데 무슨 운동장에서 거리 재는데 그걸 뭐 야 공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재는 거는 넌센스란 말이지. 응? 자, 그거를 기억을 해. 동그라미 1번 보자. 그 측량 지역의 대소에 의한 분류에서 평면 측량,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허용 정밀도를 100만 분의 1로 할 때 반경 11km, 면적 400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실시하는 측량. 이내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평면 측량에서. 이내. 그러면 대지 측량은 400제곱킬로미터 이상. 이내와 이상의 차이다. 이건 또 이내냐? 대지 이렇게 이내냐 얘는 이상이냐. 뭐 이상? 아까 여러 말 썼죠. 이제 반지름은 11km이고 그러다 보니 지름은 22km가 되고 면적은 약 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근데 이게 단서가 붙어. 그냥 딱 이게 아니라 정밀도가 100만 분의 1일 때 100만 분의 1일 때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몇 개 숫자를 더 적어놓고 외우면 만약에 10만 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정밀도가 10만 분의 1이면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1.1. 10만 분의 1일 때 35km. 오히려 더 늘어. 정밀도가 더 적으니까 넓은 지역도 그냥 평면으로 본다는 거야.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그럼 지름은 얼마가 되겠어? 70. 70이 되겠지. 예. 이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 천만 분의 1이다라고 하면 작아져요. 줄어들겠죠. 천만 분의 1일 때는 R이 뭐 3.5km고 D는 7km고 뭐 이렇게. 요거에 딱 10배가 되는. 왜냐? 10만하고 천만하고는 100배 차이잖아. 아까 계산할 때 루트 씌워서 계산했죠. 아, 네. 그러니까 루트 100. 그래서 10배 차이가 나는 거야.
뭐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요런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100만 분의 1일 때 22km라면 우리가 잘못 착각할 때 10만 분의 1이면 더 줄어들 것 같잖아, 거리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10만 분의 1 정밀도일 때는 오히려 더 넓은 지역도 평면으로 봐도 된다는 거야. 왜냐? 정밀도가 낮으니까. 네. 정밀도 낮으니까 더 멀리 이렇게 재도 요 평면으로 해도 돼. 이렇게 돼. 그게 처음에는 야, 뭔 소리야?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걸 좀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밑에 표가 하나 있어요. 기하학적, 물리학적 측지학. 얘네들을 구분해보자. 가번에 보면 기하학적 측지학. 지구 표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 사이에 상호 위치관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상호 위치관계, 위치를 얘기하고 뭐 위에 있냐 아래 있냐, XY 좌표가 얼마냐. 이게 기하학적이야. 물리는 지구의 내부의 특성, 형태, 운동. 지구의 내부의 형태, 운동,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것. 그게 물리학적 측지학이다. 그래서 걔네들을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기하학적 측지학 동그라미 1번에는 3차원 위치 결정.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지. 3차원 위치 결정. 그리고 밑에 가보면 지도 제작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의 결정이야.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시간이 몇 시냐 이런 거. 시. 그것도 기하학적 측지학이다. 일반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x, y, z 3차원 위치에다가 뭐까지 포함했다고? 시간까지 포함해야 4차원 위치 결정이잖아. 그래서 위치 결정에서 시간의 결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하학적으로 본다는 거야. 시의 결정, 길이의 결정 이런 것들이 다 기하학적 측지학이고, 물리는 지구의 형상, 지구의 형상을 해석을 하고, 중력, 지자기, 탄성파, 대륙, 부동. 대륙의 부동이 뭐냐, 부동이. 대륙이 떠다니는 거야. 떠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하고 원래 한 대륙이었던 거야. 갈라졌어. 그 지도에서 모양을 쓱 이렇게 보면 얼추 이렇게 곡선 이렇게 맞춰보면 비슷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지. 점점점 가라앉고 있잖아. 네. 일본은 가라앉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 간의 어떤 감정 때문에 좀 이제 가라앉아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 네, 아무튼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 어? 우리가 당장 저기 뭐야, 요새는 키우던 개를 뭐 개패듯이 패 이런 것도 옆집에서 못 보는 거야. 야, 네 키우던 개를 왜 두드러 패냐, 왜 집어던지냐 이런다고. 시각이 그래.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지금. 근데 또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야. 생명의 가치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안 중요한 사람이 있어. 같은 거야.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온 얘기다.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 6페이지에 가서. 그래서 2번, 기하학적 측지학에 속하는 것은 기하, 중력, 탄성, 운동. 이거 다 아니죠? 이거 물리야. 반경이 아니다. 그 다음 3번, 측지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공률을 고려한 반경 11km 이상 지역 측지학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측지학이 뭐라 그랬어? 측지, 지구. 지구. 어? 네. 그러니까 무슨 측지학? 무슨 측량? 대지 측량을 보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지. 지구 표면상의 길이, 각, 높이 관측의 3차원 좌표 결정을 위한 측량만을 말한다. 그것만 한정하는 게 아니지, 측지학이. 그거는 지금 설명이 기하학적 측지학 설명이고 물리학적 측지학도 측지학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그래서 뭔가를 딱 이렇게 규정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단정 지어 놓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다.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6번 같은 거는 뭐 풀 수도 없으니까. 6번, 9번 뭐 이런 것들 다 풀 수가 없고, 만약에 나온다면 한 8번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올 수가 있겠죠. 8번 같으면은 100만 분의 1 정밀도일 때 대지 측량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반경 11km, 면적 400 이상인 지역. 이제 어려운 게 그 3번이나 5번 같은 문제가 어려운 거야. 설명 딱 해놓고 옳지 않은 것은 5번. 옳지 않은 것은 측지학이란 지구 내부의 특성, 지구의 형상, 운동을 결정하는 측량, 또 지표면상 모든 점들의 상호 위치 관계를 산정하는 측량을 위한 학문이다. 응? 운동을 결정하고 점들의 위치 관계 둘 다 다 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지. 응? 물리, 기하 다 얘기했어. 측지 측량은 곡률을 고려한 정밀 측량 맞고. 지각 변동, 항로의 측정은 평면 측량으로 한다. 이 측지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각이 변동됐느냐라고 하는 거를 평면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아, 뭐 물론 평면적으로 볼 수도 있어. 몇 센치 옮겨졌다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볼 수도 있긴 있으나 그거는 거시적으로 봐야 보이는 얘기인 거야. 우리나라에 어떤 지진이 발생을 했어. 요새 지진이 종종 나잖아. 어? 맞아요. 이번에 왔어요. 그거를 문자 왔어요. 저 어디야? 북한에서 무슨 뭐 핵실험 했다 막 이렇게 그냥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진도가 한 4 정도 되니까 이거는 핵실험의 결과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무튼 그렇던 어쨌든 우리가 지진 때에서 안전하지가 않다고 우리나라가. 네? 그게 핵실험에 의한 영향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 지각 내부에서의 어떤 활동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이든. 근데 그런 결과물들에 의해서 위치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뀌어. 일본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라앉아요? 아니, 우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라앉겠어? 빙하가 녹잖아. 어? 네. 빙하가 녹아서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야? 가라앉다는 얘기지 우리도. 그래서 한 100년쯤 지나면 섬으로 있던 것들이 섬이 아니라 그냥 해수면이 될 수도 있어. 응? 해수면이 될 수도 있어. 빙하가 계속 녹아. 이거 왜 녹아? 온난화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그러지. 온난화 왜 생겼어? 그 많이 써가지고 에어컨 많이 틀어서.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프레온 가스를 많이 쓰면 얼마나 많이 쓰길래 그럼 그런 영향을 주겠냐? 주기가 돌아왔단 말이지. 그냥 프레온 가스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얘기야. 어?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뭐 그게 원인 중에 하나겠지.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아니래니까. 과거에 저 박원순 시장이 저 서울에 경유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 거야. 그게 이유일 수는 있는데. 대기 오염의 이유일 수 있고 뭐 황사가 오고 무슨 뭐 어? 미세먼지가 생기고 그런 이유일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이유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의 입을 빌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잘 판단해야 돼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뭘 문제? 중국이 문제지. 이거는 프레온 가스가 맞는데 그냥 복합적인 문제인 거야. 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청정 자원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 어? 석탄도 써야 되고 뭐 석탄 떼려 그러면 뭐 어? 화력 발전으로 돌려야 되니까 에? 화력 발전하려면 석탄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도시에 오지 말라 그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 교육시켜갖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이런 목적인데 시골에 살면 그런 기회가 차단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내가 농사 지으니까 너도 농사 지어라. 구시대적으로 그렇게 살겠어. 옛날엔 그렇게 살았지. 아들을 많이 낳았다고. 딸을 낳고 이러면 농사를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죽으면 농사를 누가 짓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농사를 누가 짓냐? 기계. 트랙터가 다 하지. 기계가 다 해. 비가 안 오면 비도 오게 할 수도 있어. 물 뿌려요. 구름에다가 저기 물방울 알갱이를 넣어갖고 그냥 인공 강우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어. 기우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뭘 인력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계에 의존하는 게 많아. 실제 회사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내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직원이 20명이었어. 내가 소속한 부서에 직원이 20명인데 두 개 프로젝트를 했어. 20명이. 근데 내가 퇴사하고 나니까 직원은 비슷해. 직원은 좀 늘었지. 한 40명쯤 되는데 일은 한 50개 프로젝트를 해. 인원은 한 두 배 늘었는데 일은 25배가 늘었어. 그게 왜 가능하냐? 컴퓨터. 다 전산화되고, 어? 물론 그 외주를 보내지. 하도를 해갖고 하도급으로 관리하는 거야. 하도에 재하도를 내.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관리해야 될 건 그런 거야. 직접 발주를 해서 이 회사가 적합하다고, 이 일에 적절하다고 해서 일을 줬는데, 근데 결국에는 어때? 지네가 안 하고 밑에 애를 주는 거야. 100만 원을 받고 내가 일을 수주를 했어. 50만 원은 내가 먹고 50만 원의 일을 뿌려 밑으로.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50만 원을 먹는 거야. 그게 하도야. 그러니 그런데 그 하도를 받은 놈은 또 자기가 30만 원을 남기고 20만 원을 또 재하도를 보내. 그 20만 원을 받은 놈은 15만 원을 지가 먹고 5만 원의 일을 시켜 또. 하도에 재하도에 재하도를 보내.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되겠니? 망해요.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예. 사고가 그래서 나는 거야.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공정 거래나 뭐 이런 어? 그러면 위반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이 그거를 다 관리할 수 없다라고 일단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지간한 경우는 안 다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어지간한 경우는 공무원은 다치지 않아. 없지만 약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 네가 진짜 했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근데 또 진짜 납품할 때쯤 되면 이 사람 또 와서 납품을 해, 그 본사에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자. 지구의 형상과 크기. 자, 지구의 형상과 크기. 지구를 구로 관주할 때,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보면 지구를 회전타운체로 관주할 때, 그 다음에 지구타운체와 지오이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밑줄 거 있는 거는 네모쳐 있는 거는 편평률만 네모쳐 있죠. 식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식은 편평률식이에요. 20률도 있는데요? 20률도 있지. 20률은 거기다 루트 씌워주면,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률은 다른 말로 하면 타원율이라고 하죠. 얘는 F는 편평률이라고 하고. 편평률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위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반지름이 차이가 난다고. 옆으로 더 크고 아래로 찌부돼 있고 위아래로 찌부돼 있는 상태. 그래서 A를 우리는 장반경이라고 부르고 B를 단반경이라고 부른다. 반경 얘기는 이제 반지름이라는 얘기야. 반지름. 짧은 반지름이냐 긴 반지름이냐. 그래서 극쪽 반지름을 짧은 반지름이라고 하고 적도 쪽 반지름을 긴 반지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지구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회전력에 의해서 이게 점점 더 커질 거야, 앞으로. 이렇게 눌리고 점점 커질 거야. 네? 회전력에 의해서 뭐 지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냐? 뭐, 물론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뭐 창조 쪽에 나는 무게를 두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조금 더 우리 사람도 보면 많이 쓰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 그렇죠. 오른쪽 많이 오른쪽 손을 계속 쓰는 사람은 오른쪽. 또 팔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쪽. 권투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완벽한 대칭이 아니야, 우리 사람이. 얼굴도 딱 이렇게 보면 완벽한 대칭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울로 나를 보는 거하고 딴 사람이 나를 보는 거하고 나는 거울을 보면 좌우가 대칭된 나를 보는 거 아니야. 그 얼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 아주 다르진 않지만. 근데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인 걸로 알지. 10년 뒤에 만나도 누군지 알지. 10년 전에 알았던 초등학교 때 친구를 10년 뒤에 만나도 조금 바뀌었겠지만 어릴 때 얼굴이랑. 근데 알아보긴 하잖아.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지구도 그렇다. 계속해서 회전력에 의해서 이게 지금 더 커지고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미소량이에요. 미소량이. 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이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응?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구의 형상과 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10분 쉬었다가